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이 자가 행복자요. 큰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두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재물, 우리가 뭐 옷 우리가 입는 옷이니 재물이니 또한 우리 자녀들이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멸망시키고 패망시키신대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존귀케 하시고 또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모든 자들 위에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주의 사역을 행할 때에 언제나 겸손했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언제나 겸손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대요. 우리도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서 겸손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바울을 높이시기를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얻은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또한 교만을 피워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이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셔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온유한 자, 내 집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 모세가 자기 동생인데 내 주여 우리가 음행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이 미리암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더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 250인이 다 지도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분쇄 지나치도다 너희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쇄 지나치도다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쇄 지나치도다
이렇게 서로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서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 나오면 산다. 그래서 아들들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16장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읽으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라에 속한 자들을 땅을 갈아서 딱 삼키고 탁 닫아버렸어요. 거기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요, 족장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버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만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면요, 다 그냥 이날 이 세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의 고백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쳤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먹은이나 눈 맑은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자르는 아론 자기 이 모세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참으로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도 소리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입에다 딱 손을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울고 또 울고 울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와서 남자 든든하죠. 거기다가 말도 잘하죠. 나는 남편 그늘 속에 있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재주가 있어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 그러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 그러느냐.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럭저럭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여러분 아무든지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누가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마음을 다할 수가 있으며 누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단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그 의로 여김을 받은 이 행복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딱 부러지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길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을 셈을 했어요.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야, 두 명. 응?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응? 몽전히 불순종함으로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응? 광야 40년 길에서. 이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처자식은 다 사로잡히니 이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이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엄청난 수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러한 일을 거울 삼자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 그런 일은 거울이 돼요.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주시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떡번쩍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고 하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있고 밑에 있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장장 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쫙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 마귀들은 말이에요. 그냥 삼킬자를 찾되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도 계속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 이 능력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공생이 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대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 그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세 번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면서 또 나가야 돼.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삼킬자를 찾되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은 이때에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 다닐 때에도 또한 무엇이 있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쫓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예배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대. 응? 여러분 사실 열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 철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다 던질 만한 곳에 그곳에 앉아서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 이들이 쿨쿨 잠을 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이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말이에요. 쿨쿨 잠만 잤던 이 제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멀리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멸망당해요. 여러분,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70년 포로 생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죄를 사하여 주셔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선물을 주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죄가 중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사여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이 다 죄는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고 이 사울왕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변명한 늘어놓잖아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은 멸망받고 이 다윗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 됐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 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꼬꼬댁 울었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꼭 회개한 것 같아요. 후회는 했어. 왜 회개치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살했거든. 회개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한 자는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자도 자살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문 9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이 죄인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사는데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당하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못하겠어요. 형통하면 못하겠습니까? 성공하면 못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니까 웃고 즐겨하지만 결국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영벌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고 듣고
하면 뭐,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66권 말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우린 죽은 자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1천 번째를 뭐 1천 번 뭐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받아.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신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일한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뭐 불교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응? 자기가 후회한대. 왜? 남녀의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지옥에 가 있는 나도 지옥 간다 그런 듯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려고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틈타요. 응?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피해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를 짓거들랑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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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